예, 여러분,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나누는 이 아침 묵상 방송은 제가 지금 섬기는 토론토 제1장로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고요. 또한 동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제 방송을 듣기 전이나 들으신 다음에 꼭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잠언 3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지혜라고 잠언이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잠언 3장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삶의 바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이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지혜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이게 잠언 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3장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묶어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에 묶어두라고 말합니다. Steadfast love와 faithfulness를 목에 묶어넣어라. Bind 해놔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것을 목에 묶어두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3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의지하여서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일종의 자기 편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제대로 선포해 주시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본능과 그것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책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가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본능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3장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그 선을 베푸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도와주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까닭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감정이 상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익에 침해가 되어서 열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끄집어들이는 패역한 경우도 참 많죠. 근데 성경은요, 다른 사람과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